삼성전자가 3D 낸드 플래시 가격을 최대 10% 올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위기를 맞은 중국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빈자리를 꿰차고 수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요. 혹독한 반도체 한파 속에 삼성전자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1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3D 랜드의 가격을 최대 10%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좋지 않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게 또 앞에 뉴스와 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시장 하락률이 좀 높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기관 산업인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 조정받을 정도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초에 특히 이제 8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만 전자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주가의 조정률이 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 지금 10% 올린다라고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반도체의 어떤 업황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결국 재고에 대한 정리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 여기다 또 단가를 올림으로써 수익성을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반등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D 렌즈 플래시 가격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좀 제재에 걸려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라기보다 이제 산업과의 어떤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반도체랑 2차전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분명히 반사 수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을 키울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이제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정거래에 상당히 위반이 되는 거죠.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집중적인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측에서 봤을 때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제재에 걸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명히 좀 반대적인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좀 이제 점유하고 있죠. 특히 이제 지난 2분기에 33%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지난달부터 세계 최고 용량이죠. 1TB 지금 이제 8세대 V-NAND 양산에 돌입하면서 결국 이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 결국 좀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올리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위기를 좀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이 기사 말고도 제가 좀 이제 어제부터 좀 유익해 봤던 기사가 이제 SK하이닉스 네. 관련돼서도 좀 기사가 올라왔는데 홈페이지에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 애널리스트와 이제 인터뷰한 글이 이제 기사가 좀 올라왔어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 거의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업황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결국 이렇게 회사 자체들이 좀 네? IR을 좀 일부러 대신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소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약간 뭐 미스가 났다기도 하고 좀 컨센서스를 부합하기도 했다라는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리해고부터 시작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3월에 나올 실적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측에서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같이 연동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나온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좀 이제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제 뭐 발표됐던 수출 무역 지수를 보면요. 또 반도체 수출액이 24%가량 줄면서 5개월 연속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바닥은 찍고 하반기엔 반등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봐야 될지 시장 상황이 조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한다는 네. 얘기는 사실 뭐 여러 리포트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반도체가 시장 어떤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라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행한다고 봤을 때 지금의 제가 볼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크다 확률적으로는 네.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5만 5천에서 5만 8천 원대 충분히 좀 매수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될 건 메모리 업황이 좀 빠르게 돌아온다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네. 주가 탄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는 좀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이 크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로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인 FP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